자, 그러면 공감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공감하느냐? 제가 이제 우리 둘째입니다. 둘째가 학교 갔다 오더니 중학교 1학년 때네요. 책가방을 훅 던지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판단하지 마셔라. 그럼 여기서 담임선생님, 어른 아빠 입장에서 애가 담탱이라고 하는 표현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 버르장머리 없이 애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담탱이 뭐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아이 마음을 봐라. 이 마음속에 어떤 표정이에요? 어떤 마음이? 아빠가 내 답답한 심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미러. 거울 되어주기예요. 거울 되어주기. 그럴 때는 이렇게 애 얼굴 비슷하게 약간 오바해도 괜찮아요. 에고. 여기 지금 아유 아빠 표정 정말 잘 됐죠?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애 표정 그대로 애 감정 그대로 받아주셔라.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자, 같이. 어머니도 같이, 아버님도 같이, 에고, 애, 얼굴이 표정이 움직여야 돼요. 얼굴 만들으셔야 돼.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아유, 잘하셨어요. 자, 이제 아빠랑 오빠랑 둘이 계시면 아빠가 애하고 엄마가 어른하고 역할 극해 보세요. 레디, 두 분이서 레디, 액션! 엄마,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자, 그럼 엄마, 에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아유,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 역할을 바꿔서, 아빠, 엄마 역할을 바꿔서 또 연습해 보세요. 네. 자,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연습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